결과 보어 how와 when을 볼 텐데요. 둘다 동사 뒤에 쓰이면 다하다, 마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포인트가 다르지요. when은 그 동작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고 how는 철저히 끝내다, 목적한 바를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. 수어완 이야기를 마치다. 내말다 끝나기 좀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수어완이 되겠고요. 수어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얘기를 마치다. 그 얘기 이제 끝난 거 아닌가? 왜 자꾸 꺼내지? 라고 한다면 수어하오라고 하겠습니다. 출국을 하는데 방 예약 끝난 후에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 라고 순서를 말한다면 완이 되겠고, 호텔 방 예약이 제대로 끝났느냐,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느냐 라고 한다면 하오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동작들, TV를 다 보다, 밥을 다 먹다 같은 경우는 주로 완을 쓰고요. 吃好饭으로 간다면 밥을 다 먹다 보다는 밥을 잘 먹었다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런가 하면 외국어를 마스터하다라든가 어떤 예약을 마치다 같은 경우는 순서를 말하지 않는 한은 주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결과물이 나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로 how를 쓰지요. 드라마 예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오난하이에 나온 문장인데요. 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。 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呀？그러기로못 박지 않았느냐? 변동없이얘기를마치지않았느냐?이번학기끝나면출국하기로，그런데너언제改主意，생각이바뀌었느냐?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我们不是说好的吗？等你这学期读完就出国的，你什么时候改的主意啊？수어완의 예문을 볼까요? 站好, 똑바로 서라. 我话还没说完呢. 나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지요. 你走什么走? 가긴 어딜 가냐? 역시 라오난하이에 나온 문장이었습니다. 站好,我话没说完了,你走门走啊。站好,我话没说完了,你走门走啊。站好,我话没说完了,你走门走啊。站好,我话没说完了,你走门走啊。 결과 보어 하우의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 오스카는 개 이름이지요. 우선 너의 귀중한 존재인 오스카를 돈 주고 도로 찾아와라. 안 그러면 내이 계집 완성을 해도 다 맞춰도 놓을 곳이 없지 않느냐. 做好了, 완성하다,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다. 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。 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先把你那宝贝奥斯卡赎回来，要不然我这狗窝做好了也没地儿待。 결과 보어 완의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은 특별히 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고 할 때는 거의 완으로 쓰입니다. 순서 A를 마치고 B를 하다. 做主 결정을 내리다, 어떤 일을
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做主라고 하는데 你做完你自己的主 엄마는 엄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한 후에 再来做我的主 자이는 然后의 뜻을 가지지요. 그 다음 순서로 내 인생을 엄마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那我这一辈子过不好算谁的呀? 그러면 나의 이 한평생은 만약 내가 제대로 못 산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치겠느냐? 你做完自己的主再来做我的主那我这辈子过不好算谁的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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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做完自己的主再来做我的主那我这辈子过不好算谁的呀?